잉여맨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아이들과 특별한 걸 지어볼 건데요. 안녕 리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미호야.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아빠랑 안녕. 오늘 재밌는 거 만들자. 따라와봐. 따라와보라고.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네. 1층은 아빠 방이고, 그치? 어, 여기 예전에 지었던 집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2층은, 자, 아들 방. 네. 그리고 3층은, 미호 방이었는데, 그치? 네. 뭔가, 그런데 이렇게 1층, 2층, 3층 붙어 있으니까, 어? 각자만의 공간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뭔가 개방적인다고 해야 될까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킬 만한 개인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비밀 공간 같은 거 말이지. 약간 뭐 이런 화분 안으로 쑥 들어가면 방이 나오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방이 안 나오는데. 난 싫어요. 왜? 나는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한 방에서 밥 먹고 다 같이 똥 싸고 다 같이 샤워하고 다 같이 TV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전 좋은 리아, 생각인 것 같아. 리아 똥을 맨날 보고 싶다는 말이야? 제 취미인걸요? 네? 방송사고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아 그쵸? 보고 싶지 아이고. 않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 방에 가서 개인 공간을 만들고 다시 여기서 만나자. 자 올라가 올라가. 네. 자 오늘 비밀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어디다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 서재 뒤로 들어가서 비밀 공간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빠 비밀 공간은 여기구나. 자 그러면 지어볼까? 뿅! 잉여맨 이 서재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또 이거 의자 앉으면은 자 이런 검정색 방으로 오게 되는데 제가 미리 벽을 세워놨어요. 또 앉으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비밀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밀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돈을 보관하는 저의 그 비상금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일단은 이 나무로 뾰족한 그런 걸 만들어 볼까 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곳을 만들어서 도둑이 들어오면은 다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었고요. 도둑이 들어오면은 엄청 놀라겠죠. 돈을 훔쳐가기에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자 이거를 흰색깔로 바꿀게요. 그래야지 뭔가 아 회색이 좋겠네요. 회색으로 바꾸면은 뭔가 좀 더 뾰족한 송곳 같겠죠?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장벽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화분이 없게끔 할게요. 그래야지 좀 더 뾰족한 함정같이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뾰족한 함정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 들어오면은 무서워서 도둑들도 바로 나가고 싶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돈을 숨겨야 되는데요. 자 돈은 어디다 숨길까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다가 의자를 하나 설치해 줍시다. 의자 하나 설치해 주고요. 넘어가자. 넘어가면은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안전한 공간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신비의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기에는 거울을 설치해서 뭔가 하늘에 떠있는 기분을 줄게요. 비밀 공간 만드는 거잖아. 뭔가 미지의 공간처럼 거울을 쭉 깔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깔고요. 뭔가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 들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끔 미지의 공간으로 쭉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쵸? 자 돈을 찾기에는 힘들 거야.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벽 뒤에다가 자 일단 이거 지우고 이 벽 뒤에다가
이제 대망의 보물을 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자를 일단 놓고요. 이동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고나 돈 같은 걸 숨기죠. 자, 어떤 게 좋을까나. 비싸 보이는 거는 다 넣어보죠. 자, 보물상자. 일단 보물상자 넣고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미지의 공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거울을 설치할게요. 자, 거울을 긴 거울을 설치를 해서 안 보이게끔 가려주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함정도 설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정을 이따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도 설치했는데요. 함정이 뭐냐면 거울을 이용한 함정인데, 자, 이거 초대형 거울을 사용해서 여기 면을 가려줍니다. 됐다. 그러면은 이 바깥 세상은 보시면은 떨어지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하지만 벽들이 다 하늘이라서 어딘지 모를걸?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서재 뒤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구독. 미호랑 저랑은 다 지었는데. 내려와, 리아야. 기다려요. 오케이, 왔다. 자, 모두들 이번에 아빠가 만든 비밀 공간을 소개하도록 하지. 뭐야, 기대된다.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정말 기대된다. 빨리 보여줘요. 빨리. 아빠 근데 일단은 공개해버리면 비밀 공간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비밀 공간이 아니라 오픈 공간인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개한다는 말은 조금 그러니까 어둠에서 초대한다는 말로 넘어가죠.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나의... 정말 괜찮아서. 자, 그러면 아빠가 만든 비밀 공간을 초대합니다. 자, 여기 서재 뒤에 앉기를 누르면 또 어딘가에 공간이 이동하고요. 또 옆에 앉기를 누르면 됩니다. 빨리 와보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와! 와, 뭐예요, 아빠 여기? 여기는 바로 아빠의 금고란다. 아, 금고라서 이렇게 함정이 있었던 거네. 아무도 내 돈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옆에 앉기를 누르면 저. 와. 자, 이렇게 오! 이렇게 미지의 공간으로 오게 되는데, 자, 헷갈려가지고 잘못해서 일로 나가면은 떨어지는 거라고. 오. 자, 이렇게 함정도 만들어 놨고. 자, 옆에 또 앉기를 누르면은 오? 와! 와우! 이렇게 아빠의 돈 엄청난다. 돈, 아빠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여기 다 있는 거야. 아무도 내 돈에 손을 댈 수 없을 거댐. 자, 좋아. 그 다음에 누구 비밀 공간에 볼까? 좋아, 리아 집으로 가자고. 좋아요. 어, 리아 비밀 공간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안기가 있을 텐데. 안기가 있을 때 어디야? 노트북 뒤에 있나? 어, 노트북 뒤에 뭐 있다. 아, 아니네? 어, 아니야. 저의... 어, 여기다, 여기. 저의 방은 방송할 수도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게임방입니다. 게임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여기 있다. 오! 비밀 공간에 왔는데, 와! 와! 뭐야? 여기 냉장고도 있고? 오! 여기 방송하는 곳인가 봐! 어! 네, 맞아요. 얘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는구나. 네, 맞아. 야, 너 커서 유튜버가 될 건가 봐? 네, 맞아. 오케이. 저는 잉여맨님 거기 나오는 김리아님처럼 될 거예요.
자, 컴퓨터 압수. 자, 어? 나중에 커서 하자, 유튜버는.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구독. 자, 이번에는 미호의 비밀 공간을 볼 건데요. 아빠, 저는 비밀 공간이어서 아빠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찾아볼게. 아, 아빠, 비밀 공간 여기에요, 여기. 이쪽으로 와봐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에요, 여기. 어? 비밀 공간, 이거 저번에 봤던 곳 같은데, 창문 있고. 아, 아빠, 저는 비밀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리아야, 빨리 와봐. 이게 뭔가 수상해. 빨리 와봐. 자, 컴퓨터를 없애놓고 어떻게 그렇게. 아, 니야 삐졌어요, 아빠. 니야 아, 빨리 달래주고 와요. 니가 찾으면 컴퓨터 사줄게, 다시. 빨리 비밀 공간 찾아봐. 우리 집 비밀 공간은 저기밖에 없어요. 어, 여기 있다. 어디, 어디? 네, 찾았어요. 아, 여기? 여긴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안기? 어, 안 돼! 아니, 이럴 수가! 뭐야? 러브. 러브. 뭐야? 어? 비석도 있고? 미호야, 도대체 뭐하는... 어? 아빠, 여긴 제 얀데레 비밀의 공간이에요. 어? 야, 여기 사람 있어! 리아야... 리아, 여기 사람 있는데? 넌 사랑스러워. 빼앗고 싶어 모든 걸. 오직 나만 바라봐. 사랑해. 사랑해, 리아야? 어? 어? 리아야. 어? 어? 너만의 공간인 것 같아. 어? 여기서 이렇게 관리 감독해서 보는 거예요. 어? 어?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어쨌든 얀데레 비밀의 공간이에요. 아, 무섭네.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세 가지의 비밀 공간을 만나보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